내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하지만 재고 물량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충북 지역 일부 알뜰주유소가 내일부터 당장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계희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알뜰주유소. 인하된 유류세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주유소는 정책 시행일 이틀 전부터 기름값을 내려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20여 군데 업체가 알뜰주유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국제유가 하락폭까지 반영하면 휘발유 기준 리터당 최대 160원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예, 많이 좋아져. 예를 들어서 큰 차 같은 경우는 한 번 기름 넣으면 보통 밥값 두 번 정도는 빠지니까요. 작은 차들은 많이 빠지면 5천 원 정도 빠지니까. 그러니까 좋아들 하십니다. 당초 인하된 기름값을 체감하기에는 시차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손님들은 당장에 반가운 기색입니다. 뭐 경기가 안 좋아갖고 다들 힘들은데 이거라도 좀 내려서 서민경제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청 알뜰주유소연합회에서는 전부 동참키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알뜰주유소가 어려울 때 앞장설 수 있는. 알뜰주유소에 동참해도 다른 주유소가 재고를 소진하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야 충북의 소비자들은 기름값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계희수입니다.